윗머리 부분 이렇게 가까운 부분에도 좀 비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결과를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유야 박주성입니다. 탈모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당 치료는 혼자서 하는 치료, 저희가 처방을 드리면 약 드시고 바르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2단계 치료로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오셔서 모발 성장하는 성분을 투입하고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을 투입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3단계 치료로는 모발 이식이죠. 뒷머리에서 모발을 뽑아서 이식하는 치료가 있고요. 4단계 치료로는 두피 문신이 있습니다. 두피 문신은 두피를 톤다운 시켜 어둡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36세 남자분이시고요. 정수리부터 이것도 앞머리까지 이어지는 유전성 남성형 탈모로 내원하신 분이시고요. 모낭주사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모낭주사 치료 기간은 23년 5월부터 11월까지 2주 간격으로 총 10일을 하셔서 이번에도 6개월 후에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수리 부분도 좋지 않으시고, 여기 좀 윗머리 부분 이제 가까운 부분에도 좀 비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6개월 후에 저희 병원 치료를 하셨고, 애프터 보시면은 이렇게 정수리 부분도 많이 좀 줄으셨죠. 줄으셨고 윗머리 부분도 비춰보는 부분이 이제 아예 사라지셨습니다. 이분도 일단 가까이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좀 밀도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소 살짝 얇은 느낌이 보이십니다. 같은 부위를 봤는데요, 지금 어떠신가요?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보신 것처럼 이제 머리도 굵어졌고, 그리고 빈 공간 사이사이가 좀 많이 찼죠. 그래서 이렇게 좀 치료가 돼서 전부 다 확실하게 효과를 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한번 봐볼까요? 이게 현재고요, 이게 예전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좀 차이가 좀 보이시네요. 이것과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좀 정수리 탈모 이분은 단계로는 한 초중기 정도 되시는데, 초중기 정도에서도 이렇게 6개월 후에 이렇게 많이 좋아지십니다. 탈모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약의 효과가 적다고 느껴질 때는 2단계인 병원 치료도 같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